좋아. 인형 좋아, 뽀뽀. 저? 어따 대고 이거라. 어따 대고 이거라. 자자자자 티파니 좋아 뽀뽀 쪽 어따 대고 야 이거 감정이야 감정이야 야 이거 야 생각보다 순진한데요 자 마지막 타이밍 아 타이밍 저자 진행 안 타이밍 없어요 3 2 1 정아 좋아 뽀뽀 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에이미 좋아, 뽀뽀 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동욱 좋아, 뽀뽀 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정아 좋아, 뽀뽀 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상민 좋아, 뽀뽀 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이거 너무 좋아. 다시 한 번만 해. 기분 나빠. 너무 성의 없으니까. 저기 아버님, 저 좀 좋아서 하는 그런 건. 아, 너무 좋아. 성민 좋아, 뽀뽀 쪽. 성민 좋아, 뽀뽀 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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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M 좋아 뽀뽀 쪽? 오 아따 대고 이걸 하? 오 아따 대고 이걸 하? 오 자 3, 2, 맞은 거야. M 좋아 뽀뽀 쪽? 또 한 번 아따 대고 이걸 자 3, 2, 자 3, 2, 1 차원 좋아 뽀뽀 쪽? 가자 가자 아따 대고 이걸 못하겠는데 아, 되게... 제가 대신해서 민우 씨 받겠습니다. 민우 씨, 민우 씨. 그러면 저는 뭐가 돼요? 저 이제 기회를 드리잖아요. 아 잠깐만, 아 민우래. 잠깐만, 잠깐 무슨 노래 치는지 알아요? 이건 뭐예요? 인디밤. 어 맞아. 인디밤잖아요. 저 응침이에요. 아랫밤 맞으세요. 알아서 예. 알아서 넣다 빼시면 됩니다. 네.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 거예요? 자, 아니요, 안 낚여요, 여러분. 절대 안 낚여요. 안 낚여요. 안 뽑아. 자, 저 여덟 대 더 남았어요. 방금 그 본부에서 지시가 나와 내려왔습니다. 벌칙 조금 좀 강한 벌칙을 갔으면 좋겠다. 아, 조금 네, 너무 약하다. 좀 전에 벌칙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좀 강하게 단체로 물에 빠뜨리기. 아, 물에 빠뜨리는데 손과 발목을 잡아, 손목과 발목을 잡아서. 네. 동시에 붕! 이렇게. 이번엔 네. 정말 걸리면 안 되겠다. 플라잉! 물에 빠지기. 아, 네? 아, 저 친구 마음에 드는데요. 자꾸만 이름 지어내는 게. 아, 그럼 이제 뽀뽀 척 하세요. 예. 아니, 되게. 자! 좋아 뽀뽀 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길이 좋아 뽀뽀 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뽀뽀 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티파니 좋아 뽀뽀 쪽? 어따 대고 이걸 확? 위기인가요? 티파니 좋아 뽀뽀 쪽? 티파니 좋아 뽀뽀 쪽? 너무 좋아 사람이 왜? 엠 좋아 뽀뽀 쪽? 왔다 대고 이거. 잠깐만 지금 야 이거 위기예요. 잠깐만 이 심리 상태 도대체 뭐예요? 뭐예요? 아, 서로 복수. 티파니. 아 동욱 좋아 뽀뽀 쪽? 왔다 대고 이걸 봐. 아 완전 위기죠. 기다려. 상현 오빠를 보고 오빠한테 오빠 도와줄게. 티파니 길이보단 내가 더 안전해. 그래 빠지나요. 아 이거. 너 여기서 딴 사람 하잖아. 딴 사람도 웃기려고 너 이따 어디다 대고 이걸 하게. 팀 저 뽀뽀 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짱아 좋아, 뽀뽀 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인형 좋아, 뽀뽀 쪽. 어따 대고 이거 와? 야, 자, 빨리 사람 돌아서 자, 자, 3, 아, 그 2, 야, 너, 내가 너 세. 자, 빨리 가자. 어, 세. 3, 2, 1. 아, 시야 좋아, 뽀뽀 쪽. 어따 대고
하고 이걸 확! 남자 어따 될까? 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 이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박재원 씨가 올 줄 알았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시청자 여러분 믿겨주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재원 씨를 데리고 자 수능장으로 가겠습니다. 어우씨. 정말 나 사랑하는 거야. 나 어딨어요? 나 보고 있을까? 나 궁금해. 진짜 기록 봐. 오빠가 나 초대한 건 아니겠지? 아무야. 내 마음도 모르겠네. 아, 왜? 오늘의 하이라이트. 드디어 나를 초대한 비밀의 주인공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아...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본인이 초대한 바로 그분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은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아,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이분, 안준련아, 준련아 씨. 바로 이분이십니다. 자, 누울까요? 아, 소율이! 아~, 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함께 가고 싶은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바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마 네. 여러분들께서 네. 모두를 가슴 속에 주인공에게 전하는 그런 러브레터 한 통씩을 아마 써 오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네. 써 오셨습니다. 자, 먼저 여자분들부터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정시아 씨부터 일단 본인이 직접 쓴 러브레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 어, 근데 진짜 직접 쓰셨어요. 네, 정말로. 예. 네, 새벽에. 네. 그대에게 언젠간 당신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남자친구를 꿈꿨거든요. 제가 살짝 발을 헛디디면 절 꽉 붙잡아줘야 돼요. 당신은 내가 기대기에 참 넉넉한 어깨와 딱 알맞는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긴 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긴 하지 마세요. 시아는 참을성이 없는 아이니까요. 아, 막 온몸에 닭살이. 온몸에 닭살이 지금 들어보죠? 이 이기적인 시아가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한마디. 사람들. 아니, 아직은 좋아합니다. 자, 이 편지의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생각되신 분은 자,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하나, 둘, 셋! 셋! 일어나세요! 셋! 일어나세요! 넓